저는 저쪽에 있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으로. 힐링이죠.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고. 눈도 되게 깨끗해요. 따서. 행복이 새로운 거니까. 진짜 신난다. 여기가요, 킬빌 보셨죠? 거기서 나오는 그 일식집이에요. 저희 SM타운 끝나고도 여기서 되게 많이 식사를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되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그때 꼬치를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. 제가 그래서 오늘도 꼬치를 한번 시켜보고요. 또 일본에 왔으니까 회를 먹어야죠. 돈은 누가 내나요? 맛있게 먹을게요. 맛있게 먹을게요. 나는 꼬치를 먹고 싶었어. 매장이죠. 와사비. 멤버들은 음식 취향들이 다 어때요? 멤버들 모두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는 타입이어서. 근데 영국은 사실 음식이 그렇게 영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난 음식들은 없잖아요. 아마 키군이랑 키군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좀 살짝 고생 중이지 않을까요? 엄청 맛있어. 맛있어. 어, 얘는 완자. 관자. 근데 되게 맛있다. 음식 먹을 때 뭐 독특한 습관 있어요? 물 많이 먹는 거? 저 빨리 먹어요. 그리고 엄청 빨리 먹어요, 음식. 그래서 같이 먹으면 사람들 되게 힘들어해요. 속도 못 맞춰서. 맛있다. 맛있다. 벌써 저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회 네 개, 이거 다섯 개, 꼬치 하나. 제가 사실은 몸 관리하느라고 식단을 계속 했었거든요. 닭가슴살이랑 뭐 이렇게 저렇게 하루에 식단을 짜서 꼭 그것만 먹고 다른 음식들은 안 먹었었는데, 근데 이번 여행을 할 때는 그런 거 그냥 다 버리고 내가 가서 진짜 눈에 보이는 일본 음식 다 먹고 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. 여기 새우가 생새우예요. 어떻게 먹는 거야? 배불러.
불러도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. 아,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. 하나 더 먹어야겠어. 무슨 맛이지? 이때 아니면 또 못 먹을 것 같으니까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시간부터 한테 줘야죠. 와서 드세요. 자, 아, 눈 내 거. 오늘 되게 바쁘게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싹 자연 충전이 되는 기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아, 정말 쑥쑥 들어가자마자 바로 뻗었어요. 오늘 모르겠어요. 아, 눈이 좀 많이 와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가시죠. 어? 와, 또다시 기차에 돌아왔습니다. 여기 스위스는 갈아타는 그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기차에서 내려도 바로 갈아타는 지하철이 있고요. 버스도 항상 바로 기차 앞에서 내릴 수 있게 되었고 너무 좋네요. 날짜를 안 적어서 저한테 뭐라 했어요. 되게 중요하대요. 적어야 된다고. 아,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뭐. 괜찮아요. 와, 다 왔다. 아, 목마른데 뭐 좀 뽑아 마셔야겠다. 네. 돈이 없어요. 잠시만요. 돈 좀 구하고 올게요. 여기가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아타는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벌써 여쭤본다. 이거 보세요.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. 바로바로 탈 수 있어요. 대신 좀만 늦으면 이렇게 돼요. 자. 어, 나 표 어디였지? 표 검사 또 하죠.
헬멧을 좀 그 공항 가기 전에 너 꼭 사야 될 게 보호장구 있지. 무릎, 팔꿈치. 그런 거는 뭐 빌린? 얼굴. 아니 그냥 사가. 너는 아니면 24시간이 위험해 지금. 태민군한테 그 휴대폰 목줄 있잖아요. 잘 잃어버려서요. 6월 12일 태민아, 너는 왜 이렇게 물건을 잘 잃어버리니? 네가 물건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렴. 찾지 말고. 진심이야. 휴가 없어지고. 혹시 두고 왔나 보다. 어떡하지? 화장실 가야 돼. 어떡하지? 화장실. 쫓겨나겠다. 아, 기차표 없는데 어떡하지? 나 이제 미아되는구나. 여기서 내리면 난 어디로 가야 되지? 오늘 잠은 어디서 해야 되지? 아,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. 등에서 막 땀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. 아, 여기 껴있겠다. 아까 껴놨다. 아! 야, 진짜 한숨이 놓였죠. 너무 꼭지 미안할 뻔했네요. 아, 이게 4일짜리 코스 티켓인데 4일 동안 헤맬 뻔했어요. 아. 한순간 긴장이 확 왔다가 또 풀리니까 또 지친다. 간다 민호야, 빨리 받아라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너 뭐해? 나 지금 런던 아이 탔어. 아 진짜? 너 밥 먹었니? 밥 먹을까? 너 왜, 너 오늘 컨셉이 나 따라다니냐? 아 넌 내일 가잖아. 넌 내일 가잖아. 난 너의 뭐 멤버들과 따로 가는 여행, 멤버들과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. 아무튼 그래서 나 갈게. 몰라, 나 이제 빅벤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든지. 아니 만나. 어, 식당을 정해서 만나. 나는 뭐 먹고 싶은데? 뭐 먹고 싶은데? 나? 웬일로 나의 의사를 물어보자, 네가. 내가 커피 한잔 하고 좀 이렇게. 그거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냐고. 너 계획 없어? 무계획이야? 아 그만 따라오라고. 알겠어요. 8시에 받으러. 어 그래. 생각보다 쉬운데? 역시 쉬운 아이였어. 내가 봤을 때 얘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애 같아. 추워요. 민호야 안 오니? 아 뭐야? 수신 거부했는데? 멋있다. 아, 뭔가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못 그리는 1인이에요. 그림 가나? 한참 걸리겠구만. 이제 뭔가 어디론가 향하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순간이동하고 싶다. 먹거리도 되게 많고. 아 배만 안 채웠으면 저거 먹는 건데. 밥 먹으러 왔어. 자 배고파. 자 꼬르르 배가 고픕니다. 가야 합니다. 고춧가루가 있었구나. 어 후추 있어. 이름 정했어요. 옥고구 먹맛.